드럼에 보시면 페달이 두 개가 있어요. 여기 하나, 이게 둘. 여기에 발을 하나하나 올려주시는 거예요.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쯤 왼발도 똑같이. 그럼 이 자세가 되죠. 밟고만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눈 후에요. 밑에 쪽을 첫 번째, 두 번째 손가락 잡아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도 감아주세요. 모양이 이렇게 돼요. 여기서 주의사항은요. 두 번째 손가락이 너무 이렇게 올라온다거나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간다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첫 번째 손가락보다 두 번째 손가락이 위로는 올라오지만 너무 펴지진 않나요? 그냥 살짝 감아주시는 거예요. 이 상태를 꼭 유지해 주셔야 되세요. 반대쪽 손도 잡아줍니다.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. 그대로 수뇌어 놓을 거예요. 달라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. 편하게 띄워주세요. 스틱을 잡고 삼각형 만든 다음에 그대로 스네어드럼 가운데의 위치를,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, 여기 팔꿈치 위치가 뒤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앞으로 이렇게 와도 안 되고 펴져도 안 되고, 여기서 옆면에서 봤을 때 대략 90도, 여기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직각, 이제 이 허리 위치예요. 우리가 아는 그 정자세로 앉아주시면 되세요. 막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으면 안 돼. 드럼 칠 때 이 자세는 좀 그래요. 드럼은 간지인데, 정리를 해보면요. 의자에 앉고, 발을 양쪽에 올려놓고, 스틱 쥐고, 삼각형 만든다.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.